이 물기운이 올라오고 불기운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것이 잘 순화가 안 되는 것은 이 중간에 중초. 중초는 비위를 말한단 말이야. 비장과 이 밥통을 말하는 것이요. 이것이 안 좋으면은 마치 그 불을 많이 쬐다 보면 불판재가 고래구멍을 막게 되면은 불이 안 들어가는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하체 물기운이 뜨거워지면은 올라가고 올라가면은 불균이 내려오는 이게 수승 물은 올리고 하는 내린다 하강이야 그지 두한 종렬이라는 거야. 그래서 옛날 파련선생도 개는 주둥아리가 뜨셔야 잠을 자고 사람은 발목아지가 뜨셔야 잠을 잔다 이게 옛날에 말그 어른들 말을 그 많이 했어. 옛날에는 그런 육담을 많이 썼어. 맨 노가다 일하면 욕 아니야. 그래 얻어 들은 거는 잊어버리지 않는데 좋게 들은 거는 잊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원리를 가지고 구두를 하고 또 불교에 이제 삼륜이라는 게 있어. 물, 불, 바람. 그 솟대도 우리 생명을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시옷 바람 아니야. 숨, 숟가락, 쌀 먹으면 숟가락, 수저 다 시옷. 그럼 살가지 끊고 생활을 하고 커가지고 사랑을 하고 그 시옷 아니야. 씹을 하고. 새끼를 놓고 삼신할머니라든지 이게 다 시옷바람이 생명을 만든 게 살림집 그런 그 원리라든지 그런 그 뭐랄까 그저 불교의 삼륜이라든지 육아에 또 오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금수완 목금토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그 물과 불의 그 싸움이니까 구두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뜨신 거 불만 우리가 가지 않는 거 아니야, 구들은. 물과 불과 바람의 싸움에 있어서 뜨신 것만 우리가 취하자는 거잖아. 그러면 뜨신 것을 취하자면 윗목에서도 뜨신 것을 취해야 되고, 아랫목에서도 뜨신 것을 취해야 되고, 어디서든 뜨신 것을 취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습기가 많은 쪽에 먼저 공격을 해야 되잖아. 전쟁에도 그거 있잖아요. 그지? 적지 날아가지고는 교란시키고, 보급로 차단시키고, 특수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목에 중점으로 놔야 구두를 잘 놓는 거단 말이야. 아궁이 보통 아궁이 잘 만드는데 고래나 우목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단 말이야. 연도나 굴뚝에나 구두는 그쪽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아, 돼지 뭐저저저뭐 인물 보고 잡아먹는단 말이야. 살찌면 잡지 잔칫날. 구두는 뭐 아궁이가 희한하게 생겼더라도 밥만 뜨시면 될거 아니야. 아궁이가 크든 작든 뭐뭐 삐뚤어지든 그게 필요 없는 게 불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입술만 잘 내리면 되는 거야 아궁이는. 그래서 가장 안 뜨신 게 뭐냐면 운목이 안 뜨시니까 운목을 불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연구를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럼 압력을 없애 압력이라는 거지. 냉습이 무거운 냉습이 꽉 막는 거 아니야. 그럼 냉습을 선조들은 개다리로 해가 깔아앉았는데 한 10분간만 불 때면은 개다리가 가득 차버리면은 말짱 흐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국물 뚫는 거야. 개다리에서 상시로 빼듯이 자동차도 상시 사륜 구동이 좋다듯이 상시로 불을 뗄땐안뗄땐 고래 속에 냉습을 계속 빼버려야 되니까 그럼 항시 건조하니까는 압력이 적고 건조하니까 불이 깊이 들어갈 거 아니야. 여기 안 타잖아요. 그래 많이 뗀다 해도 안 타는 거예요. 학생들이 막, 안 타는 거예요. 안 타는 거는 불, 여하튼 불이 많이 퍼진다는 거지. 집중되면 타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요새는 뭐, 그저 자연 친화적인 그 구두를 놓는 데 가지고는 이 기단도 낮게 만들고 이 방을 상당히 낮게 만든단 말이야. 그리고 구들이 좋네 해가 구들 놓으니까 불이 들어가는 말이야. 불이라는 것은 지금 인사 소개 시간인데 내가 좀 길게 할게요. 이 불이 불 초점이 가장 뜨겁다 그러잖아요. 불이 초점에서 조금 떨어진 데가 가장 고열이라는데 이게 구들 짱 같으면은 불이 초점 닿는 것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불이 이만큼 있는 게 좋겠어요. 초점이. 에? 모르겠어? 붙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초점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고열을 다할거 아니에요?
불 초점이 이만치 떨어지는 게 좋겠어? 어느 게 좋겠어? 구두를 있었어. 별로 하는 거니 떨어지는 게 떨어지는 골고루 가는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 골고루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50점밖에 안 못 주겠어. 그래요. 자, 이 터인 상태에서는 초점이 가장 구두를 잘 놓은 거지. 이 터인 고래에서는. 터인 고래. 밖에 마당에서 만든다면. 근데 고래 속에는 냉습이 주가되기 때문에 불 초점이 가까우면 아예 불 자체가 안 들어가 버려. 그래서 이를 좀 멀리 이렇게 높이 개념이 좀 있으면은 이 세력으로 밀고 들어간단 말이야. 불이 오른 세력으로 밀고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되시단 말이야. 그래서 아궁이가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잘 놓은 구두를 높이를 참 검사하니까 1m 55더란 말이야. 그치? 내 표준이 1m 55. 왜 1m 55는 옛날에 보면은 부엌이 마당보다 조금 깊었거든. 왜 깊었어요? 아군이 불 떼야 되니까요. 아군이 아 그거는 뭐 상식이지. 네. 기둥 높이가 모자라니까 이렇게 파야 되지. 그것도 50층밖에 못 찍겠어. 그 원래 보면 기둥이 낮아지니까. 옛날 한옥에 보면은 기단 있잖아요. 빗물탱김. 마루에 예, 예. 올라가가지고 마루도 약간 낮게 방을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엌이 낮아. 그 높이 1m 55. 근데 왜 부엌이 낮았느냐? 한옥 구조든지 어둠 구조든지 문틀이 딱 벽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방 높이가 정해져 버리잖아요. 그게 맞추려고. 근데 불 때 보니까 불이 안 들어간다. 그럼 만만한 것이 아궁이는 낮출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내 선조들이 불이 안 들어가니까 자꾸 낮추다 보니까는 그 높이가 부엌바닥이 마당보다 조금 깊었단 말이야. 그래, 그 장마터에 물도 나는 부엌이 있어. 그래 깊어지지. 뭐 높이 때문에 그렇게 하면 50층밖에 안 되지. 이게 높이가 1m 55가 그 요새 젊은 사람들 난로에 신체하고 로켓스토프 뭐 있는데 신체한 사람들 높다고 그래. 근데 한옥에 아무리 낮게 짓는다도 1m면 되거든요. 그죠? 네. 땅바닥에서 1m면 올라가잖아. 한옥이든 일반 건물이든. 그럼 50cm가 아궁이 깊인데 50cm가 내려가면 땅에서 내려가면은 불때기가 좀 옹색하겠지만은 바람이 불더라도 불티가 안 날라간단 말이야. 산불이 안 난단 말이야. 그리고 50cm 정도 마당에서 내려가는 거는 그렇게 큰 거, 힘든 것이 아니고 그거 불편하다고 구둘방을 불편한 것보다는 응? 그 지면보다 예를 들어서 구들이 내려갔을 때 습이 많이 찰 거 아닙니까? 무슨 구들이 지면보다 내려가? 아, 구두는 안 내려가는데 불 떼는 데만 내려간다는 뜻이야. 그렇지, 아구이만 내려가면 아구이. 되지. 뭐. 아구이만 내려가면 되지. 뭐 전체가 내려가.